지난 몇주 동안 우리는 대체 신학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 저는 대체 신학이 우리의 성경적 사고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보려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러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죠. 오늘 다룰 이야기는 대체 신학으로 인해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두 언약 사이에 있는 중요한 연관성을 놓치게 되었으며,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가르치죠. 그래서 문화와 언어를 잃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게 됐죠. 또 잘못된 신학이 생겨나 하나님과의 동행에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신구약을 전부 잘못 이해하게 되었죠. 우선 구약과 신약 또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관한 잘못된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잠시 출애굽기로 가보죠. 앞으로 몇 주간 많은 예시와 함께 대체 신학의 악영향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그 땅에 던지니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뱀을 적었을 때맨 오른쪽 첫 글자가 무엇이죠? 눈입니다. 니은 발음이죠. 다음 글자는 히읗 발음의 해트이고 시옷 발음의 수입니다. 합치면 나하시죠. 나하시라고 해보세요. 뱀을 뜻하는 히브리어이죠. 출애굽기 7장 2절을 보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하나요? 이 그림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서 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7장 2절의 모습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붙은 떨기 나무 앞에서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졌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지지 않고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던집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으로 가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됐을까요? 뱀이 됐다고 나오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죠.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히브리어와 영어로 대조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 지팡이가 나아시가 됐다고 하죠. 보이시나요? 곧 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말씀을 보면 나하시가 아니라 탄닌이죠. 이렇게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왜 다르게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탄닌이 무엇이냐면 악어입니다. 우리는 줄곧 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악어였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악어를 숭배했습니다. 이집트 신중 하나였죠.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악어를 치면 탄닌이 나오고 뱀을 치면 나아씨가 나오죠. 지금까지 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악어였던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모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될수 있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죠. 출애굽기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불공평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출애굽기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게 아니죠.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카베드가 쓰였는데 완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완전히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같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토라를 한 권씩 다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하자크 하자크 강건하라 강건하라 베니트 하자크 강건해져라 하자크를 보면 해트 자인 코프로 이루어져 있고 강건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말씀에는 카베드가 아니라 하자크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강건하게 하신 거죠.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요. 바로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직 세 가지 재앙이 남아 있다고요. 바로와 하나님이 복싱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고, 바로는 기진맥진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며 바로를 강건하게 하신 거죠. 아직 세판더 남았으니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의 자유 의지를 빼앗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바로가 계속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하도록 힘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줄 모르고 같은 단어로 번역된 말씀만 보면 이 이야기의 진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지금까지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보았고 이제 신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주님을 세번 부인한 얘기를 잘 아시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생각과 달리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닭장 냄새를 맡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오와 소고기 가공공장이 있는 가든시티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도축장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성전은 야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닭장 냄새를 맡고 싶겠어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는 닭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닭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긴 수탉이 있고 수탉이 꼬기요 꼬꼬하고 울자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해 자신이 부인했다며 탄식하죠.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수탉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개베르이죠. 개베르는 기멜 베이트 레이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탉을 의미하죠. 사실 구글에 가서 번역창에 수탉을 넣으면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위에 있는 이 단어로 똑같이 수탉을 의미하고 또 개베르가 있는데 남자와 수탉을 의미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빨간색 화살표가 남서쪽 모퉁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서쪽 모퉁이에는 쇼파르를 부는 제사장이 있죠. 저는 70년에 무너진 성전의 잔해를 직접 가서 봤는데 큰 바위가 있고 나팔 부는 자의 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장 장관이라는 말 아시죠? 제사장 중에 개베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번큰 소리를 내어 아침 의식의 시작을 알렸죠. 이 사람의 직함은 수탉이었습니다. 그러니 수탉이 온 것은 맞지만 진짜 수탉이 아니라 수탉이라는 직함을 가진 제사장이었죠. 신학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 고도가 754m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헤브론은 약 200m 더 높은 914m이죠. 두 곳은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며 제사장이 세번 크게 외쳤을 테죠. 역사에 기록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 이제 낮지다 동쪽 하늘이 환히 밝았다. 두 번째 외침은 누군가가 헤브론까지 밝았는가 하고 답하면 헤브론까지 밝았다 하고 외쳤죠. 그리고 또 외치길. 제사장들아 너희의 직무를 위해 일어나라. 레위인들아 너희의 단을 위해 일어나라. 이스라엘은 너희의 초소를 위해 일어나라. 그러니 진짜 수탉이 온 적은 없습니다. 수탉이라는 직함을 가진 제사장이 매일 아침 이렇게 세번 크게 외쳤을 뿐이죠. 아침 의식을 시작할 시간에요. 신학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짜를 원하시나요? 가짜 뉴스의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일어난 일임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이 여인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당시 함께 있던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죠. 교회에서는 이 여인에 관해 보통 뭐라고 가르치나요? 매춘부였다고 가르치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신약에서 손꼽히게 거룩하고, 의로운 여인이었죠. 그런데 문화를 모르고, 또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배웠다면, 이 사실을 절대 알수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을 보다 보면, 아,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중동의 여성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나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없었죠. 여성에게 남편, 남자, 형제, 삼촌 친구가 없으면 거리에나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일도 구할 수 없었죠. 그리고 미혼이면서 매춘부인 것과 기혼이면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 명 있었다면 진작에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럴 리가 없죠. 진짜 사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보죠.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인에게 신용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예수아가 어디에 가시나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또는 세겜이라는 도시에 가시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나요? 여인이 예수학께 처음 한 말은 너희 유대인이 우리를 거절했다는 거죠. 즉이 이야기가 거절에 관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세겜 곧 요셉이 묻힌 곳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거절에 관한 것이죠.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 명 있었다는 사실은 여인이 다섯 번 버림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자는 이혼할 수 없었으니 여인은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니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섯 번 버림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당시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에 관해 온갖 얘기가 있는데 그 남자는 그저 친절을 베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인은 거리에 나앉았을 테죠. 예수아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섯 명의 남자가 너를 버렸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를 돌보고 보호하고 있으나 결혼할 만큼 너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실이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참고로 예수와는 생수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예수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점심때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끼르러 왔으며 예수와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떠났기 때문이려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려라. 이렇게 여인이 한첫 말은 너희 유대인이 우리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유대인의 규범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여자임에도. 예수아는 여인의 그릇으로 물을 마시고자 하셨죠. 여인은 당신의 그릇으로 물을 더 마시라고 했지만 예수아는 내 잔으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셨죠. 지금도 유대인 중에는 이방인이 개봉한 와인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셔라도요 그때 예수아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나는 기꺼이 내 그릇으로 마실 것이다. 너는 부정하고 여자이며 유대인도 아니지만 나는 내 그릇으로 마시길 원한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길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 고약한 곳에 다시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약한 곳에 올 때마다 내가 거절받은 자임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의인임을 압니다. 왜 그렇죠?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산에서 예배하기는 했지만 교회라고 이상한 교리가 없는 곳이 있나요? 우리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따르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즉 예수와의 말씀은 모든 남편이 너를 거절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자 여인은 예수와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혜롭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여자는 이혼 신청을 할수 없고, 남자만 됩니다. 그러니 여인은 다섯 번 버림받고, 거절당한 거죠. 이 여인은 왜 선선한 오전 9시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우물로 가지 않았을까요? 다른 여자들에게도 전부 거절당했기 때문이죠. 즉, 이 장소는 거절의 장소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거절당했죠. 남편들은 땅을 물려줄 상속인을 원했습니다. 여인이 다섯 번 버림받은 이유는 불임이었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선선한 아침에 우물로 가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